안녕하세요. 여자친구분이셔? 새로운 손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는 아니고 친구인데 저 호스텔에서 만났어요. 진짜 한국 사람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저번 주에 갑자기 딱 한 명 들어오는데 이제 딱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한국 친구고 혼자 또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처럼 약간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게 없다니.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님 있는데 같이 한번 네, 가자 해가지고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좋은 형님이랑 네. 성함이 김가연입니다. 김가연. 가연. 성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 오늘 내가 원래 승진이를 부른 거는 이제 곧 떠나잖아. 네 이제 곧. 그래서 가기 전에 형이 머리도 좀 자르고. 자를만하지. 그렇죠. 이제 많이 자랐죠. 튀어나왔죠. 뭐. 그래서 형 또 사는 데가 미용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케어를 한번 받게 해주려고 또 요새 좀 품명해서 핫하다는 젠틀맨 케어를 젠틀맨. 받게 하려고. 젠틀맨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근데 그 젠틀맨 케어에 레이디 케어도 있어. 아 저도요? 아 정말요? 그래서 너만 오라고 했는데 아 내가 왔네? 친구를 데리고 왔네? 그래서 오늘은 둘 다 형이 케어해주는 걸로. 오. 그럼 저도 젠틀맨 되는 거예요? 젠틀 레이디. 아, 레이디. 아, 젠틀 레이디. 아, 일단 가자. 네. 오케이. Let's go. 한국어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가자. Let's go, let's go. 바로 옆이네요. 아, 바로 옆에. 젠틀맨 되겠다. 어, 럭셔리 서비스. 거울 보지 말고 욕을 밟으세요. 어우, 어우, 어우. 왜 기름지냐? 각질 많다. 이게 이런 게 각질이에요? 예, 각질 많죠. 나 머리 감고 왔는데 왜 기름지냐? 제대로 안 감았나? 아니, 아니 일반 샴푸로는 네. 이런 각질들이 제거가 안 돼요. 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심한데? 이런 각질들이 좀 많이 쌓이다 보면은 네. 모공 쪽에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이렇게 빨갛게 지금 일어나려고 그랬죠? 아. 이렇게 이제 염증 트러블이라든지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모발이 빠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염증이 좀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각질 제거 먼저 하고 예. 염증 치료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유. 검사 해볼게요. 아 떨리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각질. 아. 예, 여기. 여기도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원래 시초가 여기 각질들이 좀 심해지면서 네. 이렇게 바뀌는데요. 아. 오늘은 각질 제거하고 염증이 생기려고 하니까 승진 씨하고 똑같이 오늘 각질 제거, 네. 염증 치료 이렇게 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승진님보다는 안심하죠? 좀 많이 좋아. 딱 보기 많이 좋대요. 많이 좋대요. 아까보다 딱 좋은 편이에요. 아싸. 그리고 모바일 클리닉까지 같이 네. 좀 도와드릴게요. 네, 샴푸를 할 거예요. 맞나요? 케어해 주시는 언니분이 너무 예쁘네요. 아, 시선 강탈. 눈만 예뻐. 아잉. 오 샴푸 냄새 좋아요. 승진이 머리 좀 이쁘게 잘라줘. 본이벤에서 잘랐다고 하더라고. 7만 동 주고 샀어. 잘 잘랐네. 3,500원인데. 그래도 잘 자른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좀 더 비싼 거니까 좀 더 이쁘게. 아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한숨 자도 돼. 에휴, 아, 살짝 강아지 된 기분이에요. 씻김도 안 하고 있어. 아, 너무 편한데?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간 정신줄 놓은 기분. 어, 녹으네. 시원하지? 네.
머리가 좀. 네. 와. 와. 소름이 싹 끼치는 느낌. 아, 진짜 달걀같이 생겼다. 쭈꾸미가 되어가는 거죠? 네. 아, 진짜 맛있겠다. 알이 꽉 찼는데요? 족발 관리.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왜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나온다. 머리 감고 왔습니다. 아, 이쁘게 잘 잘랐네. 깔끔한가요? 어이구, 야, 사람 됐다, 사람 됐어, 진짜. 그래요? 젠틀맨 이제 시작인데 벌써 된 거예요? 아, 신발 하나 신고. 아, 네. 자, 자, 자.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야 각질이 잘 나오거든. 그렇죠. 제대로 불려놔야지 또. 혹시 얼음물 가능한가요? 커피도 가능. 저는 물로. 가연 씨는? 아, 커피요. 커피? 엄마, 뭐 카페? 뭐 늑수이냐? 치료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지. 시원하다. 살면서 막 미용 같은 거를 잘 안 해봐가지고. 남자들이 할 일은 없지. 네, 그렇죠. 좋습니다. 냄새 너무 좋은데. 족발 관리. 본인 다리를 족발이라고 그래. 오, 시원. 시원해? 네, 족발 케어 받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운동에 나가니? 네, 저 청팀입니다, 청팀. 어, 청군이구만. 네, 추억의 청팀 백팀인데. 청군 백군. 네, 아 진짜 초등학교 때. 어느 나라에 있어요? 저 북한이요. 승진이도 많이 안 나오네. 저는 제 발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발가락 하나하나 이름 지어줘야 될 것 발라줬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메론? 아, 메론사탕. 메론사탕 네. 냄새. 손톱 영양. 오, 슬리퍼 완전 아까랑 느낌이 달라요. 완전 뽀송뽀송해.
귀여운데? 또 뭐 웃겨요? 이제 트리트먼트 하고 캡 쓴 다음에 네. 올라갈 거야. 네. 발바닥 진짜 뽀송뽀송해. 애기 발바닥 됐지? 네. 귀 파는 건 처음이지? 네. 진짜 미친 듯이 나올 것 같은데. 신세경을 경험하게 될 거야. 와, 귀 파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제 얼굴 마사지랑 얼굴 뭐 귀 파는 거랑 다 할 거야.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다가 수경 끼고 하면 되는데. 얼굴만 부분적으로 마사지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 처음으로 유튜브 나가는 건데 귀 파는 것만 나가고 각질 나오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와, 날개뼈 진짜 시원하다. 와. 시원해? 아, 예. 어. 이제 네. 귀를 팔 거야. 아, 귀 파요? 이러고 귀 파요?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할 거야. 스릴 넘쳐. 아, 그 정도예요? 기대해. 아, 네. 좋은데? 이런 걸 씌워주네. 한쪽 받아봤는데 어때? 아, 지금 살짝 극락 갔다 왔어요.
실을 넘치지. 네, 진짜 궁쟁이 힘이 빡 들어오네. 아직 한쪽 남았다. 나오긴 해요. 근데 많이 나왔죠. 아닌가? 털 같은 거 좀 밀고. 털 밀어요. 굉장히 희한해? 예, 너무 좋습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도 어색한 거 아니야? 로봇인 AI. 네. 승진이 AI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그러니까요. 아, 한 발이 몇 개지? 안녕, 승진. 바이바이. 밖으로 들어와. 네. 트라이를 할까요? 네. 이제 끝. 끝. 아싸. 가연이는 잘 마무리 된 것 같고 승진이가 마무리 짓고 있는데 승진이 잘 받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까 기억나죠? 네. 네. 빨갰는데. 네. 우와. 오,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피지 같은 것도 다 없어졌고요. 오, 모발하고 두피에 윤기가 많이 생겼네요. 아, 그러니까요. 우와, 우와, 신기하다. 네. 이렇게 네. 이제 피지가 아까 피지가 많았었는데. 네, 없어요. 피지, 네, 피지가 다 제거가 됐어요. 빨간 것도 없어요. 네. 우와. 신기하다. 관리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사람 됐네. 젠틀맨 됐나요, 젠틀맨? 아유, 젠틀맨 네? 됐네. 어우, 이뻐, 머리도 이쁘고. 나 아까랑 완전 다른 사람이야. 아, 정말. 다행히 오늘 받아보니까 어땠어? 진짜 두피랑 귀랑 발 완전 신세계예요. 신세계요? 네, 진짜. 네, 뭐라고? 완전 강추. 베트남 음식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진짜 이거. 다행히도 내일 비행기지? 네, 저 내일 11시 비행기요. 마무리 잘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경험 했어요. 귀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가는 거니까. 네, 거니까? 발리 가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죠. 뭐.
승진이도 이제 베트남을 떠나서 네. 한국을 갈지 태국을 갈지 모르겠지만 네. 마무리 잘하고 한국 조심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형님이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너무 좋았고 또 오랜만에 이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기분도 좋았고 네 너무 네 아쉬워요 항상 마지막은 뭐, 항상 아쉽죠. 네 헤어지고 하는 게 항상 아쉬운 것 같고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줘.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여유 되시는 분들은 제 채널도 한번 와서 고정 댓글 보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뭐 제가 전업 유튜버는 아니지만 가끔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영상 찍어 보니까. 네.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슬쩍 홍보도 한번 해주면서 이렇게 승진이 그리고 다현이 여행 마무리 잘 했고요. 항상 조심조심하게 여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맞죠? 바이옹. 바이옹.